스치는 바람에도 맑은 햇살에도 가을이 느껴집니다. 옹기종기 모여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코스모스들이 가을이 왔다고 제잘제잘 거립니다. 코스모스 피기 좋은 계절, 가을. 활짝 핀 코스모스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코스모스가 활짝 피는 가을, 또 들판에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가을. 이런 가을 하면은 또 식욕이 땡기지 않으세요? 식욕에 앞서 정말로 그 모진 태풍, 비바람을 잘 이겨내고 황금 물결을 이루어낸 우리 농부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식욕이 땡기실 때가 됐는데요. 자, 오늘은 그럼 어디로 여러분들에게 만여행을 또 소개할 것인가? 저는 오늘 만년동에 나와 있습니다. 만년동에 또 여러분들의 입맛을 확 잡을, 입맛을 확 당길 그런 맛이 있어서 제가 이곳에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과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맛의 여행을 떠나게 될지, 자,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 이렇게 좋은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지역 본부장 안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 가을이에요. 네. 가을하면 혹시 이게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가을하면 특별히 뭐 타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전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하도 바빠서 아마 가을 탈 그런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올해같이 진짜 다사다난했던 네. 그런 계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바쁘셨을 텐데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 네. 본부장님과 좀 어울릴 것 같은 네, 메뉴를 네. 좀 정해봤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네.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좀 좋아하세요? 저는 뭐 원래 시골 농촌에 태어나서 네. 음식은 뭐 특별히 가리는 게 없고 골고루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잘 드셔요? 네, 다 좋아합니다. 뭐 걱정 없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본부장님과 잘 어울릴만한 김치찌개. 아, 좋죠. 괜찮으세요? 예, 요즘 네. 그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계절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음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김치찌개만 먹으면 좀 서운하니까 네. 거기에 또 고기도 좀 얹어서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독신자 생활을 하면서 네. 집을 떠나서 오면서 가끔 김치찌개도 만들어 먹기도 하긴 해요. 직접요? 예, 예, 예. 묵은지를 하다가 볶아서 돼지고기 넣고 네. 끓여서 먹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음식 솜씨가 좀 예사롭진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김치찌개가 본부장님이 끓인 것보다 맛있어야 되는데 아마 맛은 있겠죠? 저 끓이는 것보다는 네.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맛보러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가겠습니다. 예, 네. 가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네. 묵은지랑은 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왠지 뭐 이렇게 좀 요즘 트롯이 대세잖아요. 네네. 왠지 가수이실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죠? 네. 사실 제가 이제 가수도 하고요. 그러세요? 네, 제가 지금 묵은지 김치찌개, 갈비 김치찌개 이제 우리 그 식당을 운영한 지 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주방은 뭐 제가 책임지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아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게는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 예.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유산균, 김치 유산균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예.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우리 사장님 뭐 제가 질문하기 전에 그냥 다 대답을 해주시네. 네. 우리 안 그래도 이게 들어오는데 제가 또 주부 구단으로서 이 김치찌개 그 냄새가 팍 나는 것이 네. 와, 이 김치가 예사롭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김치찌개는 또 김치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네. 김치는 어떻게? 아, 저희들은 이제 김치를 이제 원래 묵은지라고 그러면 뭐 요즘 보편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옛날에 뭐 이제 뭐 오래 묵은 김치, 뭐 김장김치, 뭐 묵은 김치가 이제 묵은 김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묵은 김치가 아니고요. 이제 묵은 김치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숙성시켜서. 그러니까 저희 김치는 이제 양념이 안 들어간. 내가 이제 고춧가루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숙성을 시키면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 김치가 이제 신맛에 이제 조금 올라오면 그때 다시 김치 냉장고에다 다시 넣어서 일주일 숙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치를 꺼내서 이제 김치를 저희들은 다시 이제 다른 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면 저희들은 그 사골 육수에다가 김치를 삶아서 그대로 김치 포기 그대로 다 이제 손님들께 포기채 이게 나가는 그런 김치찌개입니다. 썰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손님들 측에서도 이제 뭐 서로 인정을 하시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재활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하죠. 네네. 요즘은 숙성 한 일주일 정도 식히는 김치가 묵은 김치입니다. 네, 묵은지 김치. 그러니까 다른 곳과 좀 차원이 네네. 있게 그러니까 잘 숙성을 시켜서 네네. 그 묵은지의 맛을 내는. 네. 와, 그러니까 설명만 들어보면 되게 그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양념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김치가 맛있을 수 있을까? 와, 좀 그 궁금해지니까 이제 좀 있으면 맛을 볼 테고.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김치찌개, 묵은지. 예. 네. 점심 메뉴로는 저희들이 이제 묵은지 갈비 김치찌개, 예. 이제 묵은지 생고기, 사태살.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하면 쫄뜨기 살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쫄뜨기, 저희 앞다리살, 뒷다리살 안 쓰고 쫄뜨기로 해서 하시고 손님들께 이제 보급해드리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는 이제 제육볶음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죠. 제육볶음도 이제 사다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정육을 하시고 네, 4mm에 이제 8등분해서 4mm 두께를 4mm 정도 해서 키워서 제가 직접 이제 조리를 숙성시킨 그 전날 저녁 때 이제 재놓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손님들한테 이제 내보내는 그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노래도 되게 구수할 것 같으신데 네. 이 손맛도 엄청 구수하겠네요. 구수합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맛볼 네. 메뉴는 뭐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 가게 이제 기본 메뉴는 이제 갈비 김치찌개. 또 이제 묵은지 생고기 쫄뜨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또 이제 제육볶음, 네, 제육볶음은 뭐 탈을 추정합니다. 지금 네. 이제 저희들이 그 맛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치찌개가 네, 나왔습니다. 네, 아주 보금죽스럽겠습니다. 네. 근데 이곳 음식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름이 다 길어요.
묵은지, 김치, 생고기, 촌돼지찌개. 아, 촌돼지찌개. 아, 예. 아, 생고기. 생고기. 예. 자, 그러면 이 김치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썰어서 끓인 것이 아니라 배추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네. 통김치 반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아. 오. 그러네요. 이런 게 또 이렇게 먹음직스럽잖아요. 네. 어, 근데, 예. 제가 신기한 거는 묵은지 하면 막 3년, 막 이렇게 네. 몇 년, 막 이렇게 묵히는 거, 이렇게 묵은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곳 사장님은 이 김치에 특별한 또 비법이 있으세요. 아, 김치 직접 담그셔가지고 이렇게. 예, 담그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 숙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숙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 묵은지도 이렇게 무르지 않고 예. 상당히 김치가 싱싱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묵은지가 잘못 이렇게 또 오래 놔두면 이렇게 탕내도 나고 예.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로 해서 묵은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아, 쓰는 동안에 그냥 그새 입에 침이 보이네. 그죠. 자,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돼지. 그러니까 보통 본부장님 김치찌개 해서 드실 때 어떤 고기, 어떤 부위로 드세요? 그냥 그 뭐 마트나 가면 네. 찌개용 김치 그냥 사가지고. 저는 독특하게 먼저 고기를 좀 볶다가. 그게 진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 생고기. 예, 이게 또 쫄대기로 끓여야 맛있거든요. 이제 부위도 이제 그런 부위로. 아, 고기도 아~ 뭔가 좀 고기 반. 네, 고기 반 물 반. 진짜 먹음직스럽네. 김치가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막 양념을 다 해서. 담근 김치가 아니라요, 그냥 고춧가루, 그러니까 잘 절여서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이게 김치라거든요. 네. 맛이 저도 되게 궁금해요. 요즘처럼 그 찬바람이 불면 예. 김치찌개가 참 생각이 많이 나죠. 한번 예. 부장님 국물 먼저 한번 맛 좀 보세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저희 밥은 예. 하나님, 공깃밥 두 개요. 이게 묵은지 김치찌개에도 불구하고 텁텁하지 않고 네. 아주 깔끔하네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저도 한번 마실게요. 네. 아, 그렇죠? 예. 네. 어, 진짜 맛있는데요? 그냥 개운하고 그러니까는 그 보통 김치 담을 때 그 김치 소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텁텁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절이고 고춧가루만 해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깔끔한 맛이 나요. 네. 고기도 한번 먹어볼까요? 와, 이 계절에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고기 맛은 어떠신가요? 고기는 이제 김치하고 이렇게 같이 올려서 그리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치찌개가요, 그러니까 다른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그 김치에서만 나온 그런 우러내는 맛이 우러난 그 맛. 너무 맛있네요. 왜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드시고? 유명인사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유명인들도 많이 오고. 제가 온 지가 한 거의 10개월이 가는데 네. 이 집 처음 같아서 미안하게. 아, 모르셨군요. 진작에 알았으면 자주 왔을 텐데. 앞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오시면 돼요. 자주 좀 와야 되고 또 여기저기 또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요즘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바쁘시지 않을까. 이 황금 벌판이 예. 있을 때 예,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그동안 황금 벌판을 보면 예. 이제 그동안 이제 한여름에 예. 수해도 견디고 태풍도 견뎌온 어떤 그 농작물들이 예. 상당히 참 귀하게 여겨지고 예. 또 어떤 곳에 볼 때는 황금 들녘을 보면 풍요로워지고 그죠? 예, 이 가을의 맛이 부자가 된 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는 아니지만
한번 그 시간 되시면 네. 가을 단풍도 참 멋지 그렇지만 네. 그 지평선이 쫙 보이는 황금 둘녘을 한번 걷는 것도 상당한 네.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님 또 낭만적이시네. 아까 가을 안 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한국농어촌공사. 네. 자,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공사의 그 핵심 기능을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 네. 농지를 얘기하는 지, 그죠? 땅지자의 지, 네. 그 다음에 농업용수, 농사가 될 때 필요한 물을 하는 수, 그 다음에 농민과 어민을 지칭하는 인, 그 다음에 농촌과 어촌을 어우르는 촌을 우리가 해가지고 지소 인촌으로 우리 공사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60, 70년대에는 대부분 그 우리 농경지가 천수답, 비만 와야 농사를 짓는 그런 형태의 용적금을 밀어줘가지고 또 논도 옛날에 그런 그 천수답이기 때문에 또 기계화도 안 됐고 기계화가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꼬불꼬불한 논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 또 농업 생산성도 상당히 그 낮고 또 인력도 많이 투입되는 그런 농사를 지금까지 영위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농어촌 공사에서는 첫 번째로 그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아시겠지만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둑판처럼 생긴 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저수지를 갖다가 한 3,300여 개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농업 환경의 그 변화에 의해서 그 농민들이 이제 노예 그 다음에 농지를 확대할 수 있는 농지은행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농업인들의 노후를 그 보장하기 위한 우리 왜 주택연금이니 네. 뭐 개인연금이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공사에서는 농지를 활용한 농지연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와, 예전에는 뭐, 그런, 네, 그런 게 없었죠. 없었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또 농업인들의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빚을 많이 든 농가에 경영 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지원해 주고 또 그 농촌의 그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남아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의 소득이 상당히 저하돼 가지고 우리 농어촌의 그 활력이 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이제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농촌 지역 개발 사업도 최근에 활발하게 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일을 해주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도시에 살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잖아요. 네. 근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네, 네, 이제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네, 주어지기 네. 위해서 네.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 김치찌개 네, 네, 이런 네. 반찬들 네. 이게 다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농작물을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농작물은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래요. 그만큼 농민들이 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우리 그 왜 그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자석으로 들여다보고 닦아주고 물을 뿌려주듯이 이 농산물 한 가지 한 가지인가 전부 농민들의 어떤 피와 땀과 정성이 깃들여진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아마 더 맛있고 더 좀 가슴이 와닿는 그런 이런 음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진짜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네. 예,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도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죠. 가끔 그걸 까먹어요. 네. 아유, 우리 사장님이 또 뭘 이렇게 또 주시네요. 자, 제육볶음. 자, 요 제육볶음이 있잖아요. 이게 또 사장님의 손맛이 팍팍 들어간 거라고도 하거든요.
이 제육볶음 맛에 홀딱 반한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 상추에 싸서 된장국 얹어서 마늘하고 먹으면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예. 예. 자, 백문이 불어 일미. 우리 농민들이 정성과 같은 상추에다가 예. 또 축산분들이 정성께 키운 이 돼지고기를 네. 넣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예. 진짜 마늘과 네. 된장을 곁들여서 그분들의 수고가 저는요 요 제육볶음에다가 예. 그냥 먹지 않고 예. 여기다 밥을 조금 넣어요. 아 밥과 함께 네, 예. 저도 이제 본부장님 따라서 마늘도 얹고 그러면 아주 진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저는 일단 고기만 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얼린 거 냉동을 쓰시는 게 아니라 거의 생고기를 네. 직접 썰어서 그 사장님만의 그 센치도 있어요. 제육이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왜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육 네. 하나 했어요. 특히 그 한 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주로 네. 아주 제길 것 같습니다. 아, 뭐 한 잔 안 좋아하는 저도? 아, 근데 고기가 싸서? 진짜 부드럽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인위적인 맛이 아닌 네. 예. 전혀 돼지고기 같지 않은 그리고 그 냄새도 안 나요. 네. 양념을 잘 하셔가지고 잘 먹고 김치찌개를 이걸 또. 먹고 네. 김치찌개 국물을 네. 또 한 수저 이렇게 먹는 한 그런 맛이 매일 한 번씩 와서 한 번씩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환상의 궁합 같네요. 사장님의 손맛이 끝내주네요. 네, 네. 여기 사장님이요 저는 음식만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또 노래도 잘하신다고. 그러세요? 예, 가수, 그러니까 가설동 같은 것도 좀 하시는 분이라서 에이 뭐 음식 잘하실까 했는데 와, 그 노래 맛처럼 음식도 아주 맛깔스럽네요. 자,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충청 지역으로 이제 부임을 하신 게 올 1월, 예, 1월이신데 그 어느 해보다 진짜 오래. 발에 땀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네. 예, 땅, 네. 예. 근데 올해는 물이 너무 많았잖아요.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가물어도 걱정이고 너무 비가 많이 예, 와도 걱정이고. 좀 네. 이번에 좀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올해는 그 유례 없는 기나긴 장마와 태풍이 두 개가 연이어 그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 뭐 농어촌은 물론이고 그 도시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전체가 많은 피해와 걱정을 끼친 어떤 어느 해보다 더 힘든 그런 한 해였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직접 아마 충청남도 쪽에 충청도 쪽에 사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충남 지역이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를 무섭게 할 정도로 그 가뭄과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그 실정이거든요. 그 특히 2012년에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4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진짜 저 예. 바닥까지 봤어요. 그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대통령님과 총리께서 뭐 직접 갈라진 저수지 바닥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을 뭐 TV를 통해 보실 텐데. 그러다가 또 작년 17년도, 18년도 연 이어서 또 기록적인 또 가뭄에다가 그때는 뭐냐면 또 폭염까지, 더위까지 그렇게 그 와가지고 그 농사지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요할 때 담아놓은 저수율이 올 한 100% 정도 돼야 이제
그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한 40%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작물은 물론이고 그 벼의 수조작까지도 가뭄 피해를 더 발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우리 공사에서는 어떠한 가뭄과 수해에서도 하여튼 편하게 그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항구적인 어떤 가뭄에 대처하고 또 태풍이라든지 장마에도 걱정 없이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그러니까 가물었을 때도 그렇고, 네. 홍수가 났을 때도 그렇고, 와, 다 망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하고 근데 가을이 딱 되면 어김없이. 네. 그러니까 이 농작물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물이 잠겨가지고, 아, 저거 다 이제 망쳤겠다 했는데, 거길 또 뚫고 이렇게 해서 자라는 거 보고, 와, 정말 자연의 힘은 대단하다. 그래서 자연이 저희들에게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새삼 또 느끼게 되네요. 자, 본부장님, 저희가 네. 오늘 또 이제 김치찌개에다가 제육볶음을 드셨잖아요. 이 집에 또 더 핫한 메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메뉴도 인기가 좀 있는데 여기 주로 오시는 손님들이 요것 때문에 더 오신다는 메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걸 또 드셔보셔야 되잖아요. 예. 네.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좀 먹고 있으면 사장님이 또 준비해서 주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일단 맛있게 먹고. 이게 김치찌개 제육볶음 다 맛있어가지고. 예, 그죠. 그다음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자, 사장님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세요. 놀라우시죠? 갈비 김치찜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이 집은 다 이름이 길어요. 예. 이게 묵은지, 김치, 갈비, 전골. 아우. 끓여 먹는 전골. 예.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요. 자, 갈비. 쌀이 들어가죠. 통갈비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예. 갈비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김치도 통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끓고 네. 이것도 또 이게 자르는 타이밍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고건이 그렇죠. 때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 근데 우리 본부장님, 그러니까 대전 충남 지역으로 이게 부임하신 지는 1년 되셨지만 네. 이 농촌 이 공사에 몸담으신 지는 30년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히 이쪽에 이렇게 농어촌에 관심을 갖게 되신 어떤 그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원래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까운 지금은 이제 세종시로 이제 행정구역이 변경돼 있는데 충남 연희군 서면 와촌리라는 데에서 태어났어요. 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셨고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그 시골에서 살면서 그 어머니 말이 농사를 돕고 또 그 이후에도 농번기 때 모내기 때나 추수 때만 되면 시골에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곤 했죠. 아, 엄청 착하셨네요. 네. 나 같으면 땡땡이 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도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농업계 대학을 나와서 원래는 이제 농업 쪽에 직접 종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식들만큼은 농사 짓는 일을 안 시키겠다 하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농업 쪽에 일을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농어촌 공사에 이제 입사를 좀 하게 됐죠. 그때가 이제 1987년도입니다.
그 2010년도에는 여기 그 당진 네. 대우 저희 환경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좀 근무를 하다가 2011년에 이제 본사 수자원관리 처에 수자원관리 하면 이제 농업용소를 관리하는 그다음에 그 농업용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수자원 그때 당시 이제 수자원관리 처에 나주 본사가 나주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본사로 가서 이제 수자원관리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수자원관리 업무를 하면서도 세부적인 업무는 그 우리 공사 농어촌 용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 파트였었어요. 그래서 환경 사업처에 환경 총괄부장, 기획부장을 하고 또 환경 사업차장을 한 3년 하다가 올해 1월부로 이 충남 농어촌 공사 측량지역 본부 본부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됐죠.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시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 그 힘든 모습을 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신 거 보면은 부모님이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이제 농업에 종사를 못하고 이제 농업 계통에 무게를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남달리 농업에 대한 애정과 그런 부분이 남달리 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농촌 들녘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지금도 보면 농업을 하시는 아까 그저 뭐 허리 구부라진 할머니 말씀도 하셨지만 또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허리 꾸부랑 할머니가 되지 않도록 편하게 공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할 임무고 역할이겠죠. 자, 사장님, 이게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요. 자, 사장님. 여기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잘라야 맛있을까요? 지금요? 아. 제가 한번 잘라볼까요? 아, 네, 네. 야, 이 김치가. 네. 김치가 진짜. 어떻게 그런 맛이 날까 싶어요. 그렇게만 적당히 양념을 해서 하셨는데. 보세요. 오. 이건 갈비. 이건 그냥 뜯어먹어도 되겠어요. 네. 이게 잘라지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네요. 그러게요. 네. 이런 거를 푹 익으면 쏙 따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촌돼지 촌돼지 김치찌개랑 뭐 차이가 있을까 이런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자, 근데 맛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있겠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드셔보세요. 네. 제가 떠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는 고유 그 어떤 음식 패턴이 이렇게 끓이면서 하면 찌개가 상당히 좀 많은 의미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골이라는 게 있고 찌개가 있고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골하고 찌개의 차이가. 전골은 전골 냄비에다 끓여서 전골. 찌개는 찌개 냄비에 끓이면. 자, 저는 큰 고기 덩어리 하나 가져갈게요. 회장님. 두부도 하나 드릴게요. 전골도 자주 해 드시나요? 전골보다는 이제 김치찌개를 많이 해 먹는 편이죠. 예.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또 생선 넣고 묵은지 찜 맛있잖아요. 예. 자. 요즘은 돼지고기도 넣고 고등어 넣고. 예, 근데 생선 넣고.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촌돼지 김치찌개랑 향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갈비하고 고기 맛이 잘 어울려요. 그 고기 맛에, 네. 예. 그러니까 갈비살 맛. 기존 김치나 이런 맛은 변함이 없는데 그 고기에 따라서 네. 고기 맛에 조금, 예. 그러니까 갈비살이라서 조금 이렇게 단맛이 좀 있네요. 예. 담백한 맛이. 예.
갈비에나 막 기름기가 좀 덜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두부하고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고기하고 좀 해서 오늘 날씨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장님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맛있나 했더니만 그 마음의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그렇죠. 네.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된다. 네. 기본 맛집의 그 맛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아마 이 사장님의 마음이 농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시는 게 이 전골의 김치찌개에 이렇게 또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반찬도 여러 가지 나오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찌개는 반찬이 네, 그냥 반찬 간단한데 정도? 네, 네, 뭐 장아찌 종류만 딱 이렇게 있는데 두부에다가 뭐, 예. 가지에다가 총각 예. 총각 김치 뭐 버섯에다가 이렇게 예. 친환경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예,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두상을 주셨는데 이것만 자체만 해도 진짜 많은 편이에요. 예. 자, 이제 갈비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고기하고 그런 씹는 맛이 다르네요. 식감이 달라. 바로 식감이 갈비살이죠. 예. 우리 본부장님이 음식 좀 하실 줄 알았더니 은근슬쩍 미식가이시네요. 저는 그 어디 가면은요 조금 시간을 빌어서 기다리더라도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 특산 식품 같은 거는 꼭 먹거든요. 아,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런가 맛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국물이 진짜 너무 끝내줘요. 최고네, 최고. 국물이 끝내줘요. 진짜 최고네요. 두부도 맛이 달라요, 다른 데하고. 이게, 하여튼, 굵직굵직하게 두껍게 썰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재료에 있어서는 일단은 진짜 아낌없이 쓰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야 또 손님들도 한번 맛보고 아 맛있다 하고 또 다시 오잖아요. 이게 전골하고 찌개의 차이가 이런 맛이네. 네. 맛의 차이는 확실히 알겠는데 물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좀 아까도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참 이렇게 농사짓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정말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농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지을 수 있을까 막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고 많죠. 또 반가운 거는 또 젊은 사람들도 또 요즘 농촌에 관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그 한국농어촌 중남지역본부의 슬로건은 그 혁신을 바람으로 활기찬 농어촌을 만드는 충남본부가 되겠다 하는 게 슬로건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 많아요.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용수도 공급해줘야 되고 시설도 관리해줘야 되고 물이 많을 때는 막아줘야 되고 부족할 때는 다시 물을 터줘야 되고 그래서 그 현장 경영에도 충실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라든지 어떤 보라든지 수로 구조물에 대한 품질도 안전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그 전체에 대한 우리 공사의 우리 본부 내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잘 하려면은 우리 조직 문화도 또 개선이 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우리 농어촌 공사 충남지역본부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그 우리의 경영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현장 주심 경영도 하고 또 우리 고객인 그 농업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발전하는 그런 농어촌 공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을 위해서 또 농업인을 위한 그런 농업정책을 저희들이 대응하고
옛날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쌀이라든지 뭐 밭에서라는 감자라든지 고추라든지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농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평당 뭐 몇 킬로가 났느니 그리고 뭐 그런 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이제 밭작물, 밭곡식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지만 쌀만큼은 완전 자급자족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을 증산하는 그런 농업 형태에서 질적인 농업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그 보급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진짜 고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라든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그 토양 오염이라든지 특히 수질 오염 관련 부분에 상당한 그런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양적인 생산보다는 요즘은 고품질의 질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뭐 딸기라든지 토마토 부분 대부분 이건 토양에서 이렇게 재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ICT를 접목한 그런 첨단 농업을 해가지고 그 유리온실이라든지 양액재배라든지 이렇게 땅이 없이도 농사를 짓는 그런 형태가 돼 있죠. 또 뭐 요즘은 공장형 농장이라 해가지고 그런 걸 아파트 공장처럼 쳐서 거기서 그 인공 햇볕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키워서 먹을 수 있게 아파트 같은 데서도 그렇죠.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뭐 이거 조그맣게 해가지고 뭐 빗을 넣어서 뭐 무슨 치커리라든지 그렇게 키워서 한 입도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흙이 없어도 그런 장치까지 좀 개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발전 그러니까 이 농업도 점점 농어촌이 이제 점점 발전하는 게 기술이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맛있게 좋은 제품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야 많이 이제 농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에 소득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안주를 못하고 도시로 나가고 또 나가다 보니까 농촌에 남는 분들은 노인들만 남고 고령화가 된 문제인데 지금은 그래도 방금 방송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ICT를 접목한 그런 젊은 청년들의 어떤 그런 농업에 많은 그런 부분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조금 가까운 데로 부영한 가도 진짜 최첨단의 유리 온실을 가지고 토마토를 재배해서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저희 공사에서 직접 해서 지금 수확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토마토가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역시 우리 것이 엄청 좋거든요. 최고죠. 맛있고 그러니까 이 신토부리 아유 우리 신토부리 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 갖고도 음식을 또 맛있게 못하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재료 같은데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또 맛있게 만들어내신 우리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죠. 그렇죠. 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아이고, 됐어요. 아쉽네. 시간 더 먹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종류 없나 싶어가지고. 다른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먹은 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만 선보여 드렸는데 네. 우리 저기 본부장님은 다음에 이제 직원들하고 오셔서 또 다른 것도 이것도 이렇게 맛있는데 다른 것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꼭 그래야 되겠어요. 네네.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방송 끝나고 이제 또 맛있게 먹도록 하고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그분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어디다 또 이렇게 제대로 요청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농어민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어촌 공사는 주 고객이 농어민이고 농어민 역시는 우리 공사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또 농업인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그런 고객 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농업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촌에 가면은 상당히 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애들이 무서워해요. 밤에는 캄캄하고 또 여름 되면은 벌레 많고 또 의료시설 가려면 한참 나가야 되고 또 문화시설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품질의 농업 생산하고 농사를 편하게 짓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농촌의 젊은 부부, 그죠? 젊은 가족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고 농촌을 활력소를 더 불어줬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름에 저희 공사에서 지역 개발해가지고 그 지역에 특화된 그런 상품을 가지고 여름에 체험 활동도 하고 아마 그 학생들이 많이 갈 거예요. 근데 가장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그 벌레 같은 거 환경 문제, 또 한 가지는 몸이 조금 아팠을 때 갑자기 그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권역 단위별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또 누구나 와서 하룻밤을 편하게 좀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농어촌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조금 우리 저 충청 지역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농촌의 보탬이 되는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를 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 여기저기 명소를 다니시는데 찾아보면은 시골에도 잘 정비된 지역 개발이 잘 된 체험 활동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모르신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멀리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고향에 그런 잘 가꾸어진 개발된 농촌 지역을 방문하셔서 또 가시는 분들 힐링하시고 또 힐링하시면서 조금 거쳐서 생활하시면 그 농업인들한테는 또 경제적으로 이득을 되니까 웬만하면 그런 지역 개발에 관련된 또 지역에 특성화된 그런 체험말 같은 부분을 좀 찾으셔서 서로 민민하는 그런 네. 코로나 시대를 겪을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네. 시기인데 서로 윈윈하면서 네. 예. 서로에게 힘을 주면 예. 또 뭐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풍랑 그걸 이겨내고 벼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반드시 또 이것도 다 이겨낼 것이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명숙이 맛집 천하에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텐데 멋지게 인사 마무리하고 자 또 열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를 이기는 한국인의 팝신! 우리 농산물이 최고요! 최고요!